0009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은 DB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동사는 1953년 4월 28일에 설립되었으며 반도체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웨이퍼 수탁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과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및 자사 제품을 설계, 판매하는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부천, 폐부일, 과상우, 폐부이 두 곳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해외 영업을 위해 미국 법인과 대만, 일본, 중국 지사를 운영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53년 4월 설립되어 2010년 6월 농업사업 부문을 주 동부팜 한농의 물적 분할하고 반도체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 중에 있음 대시 웨이퍼 수탁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과 디스플레이 구동 및 센서 IC 등 자사 제품을 설계, 판매하는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대시 8인치 비메모리 파운드리 업체로 LDI, 애널로그, 시스, 라직 제품 등을 생산하며 산업 특성상 고정비 비중이 높은 구조임 재무 대시 전력 반도체의 위탁 생산 수요 증가세와 일부 제품의 판가 상승 효과 등에 힘입어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확대 대시 여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상승,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지분법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크게 상승 대시 산업용 및 전장용 고전압 PMIC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나 스마트폰 및 PC, TV 등 전방 산업의 수요 부진으로 외형 성장 폭은 둔화될 듯.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DB하이텍의 시가총액은 2조 24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DB하이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43위입니다. DB하이텍의 상장 주식수는 4,439만 8,588주입니다. DB하이텍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B하이텍의 퍼은 3.3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3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2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11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5,44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8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65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6배, 36,31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8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00이며 목표 주가는 47,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813억 원, 2393억 원, 399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046억 원, 1660억 원, 3169억 원입니다. DB하이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0번지 13%이고 유보율은 431.3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2.07이며 전일 대비해서 4.22 더하기 0.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2.4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23 더하기 1.9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의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5,6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4,750원보다 8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5,4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DB하이텍의 종가는 45,600원이며 주가가 DB하이텍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의 종가는 45,600원이며 주가가 DB하이텍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DB하이텍은 거래량 43만 6,75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9,881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83,338주, NH투자증권에서 72,09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9,093주, 한국증권에서 38,000신투주, 키움증권에서 37,78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증권에서 76,760주, NH투자증권에서 79,36주, 메릴린치에서 57,031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8,540주, 한국증권에서 26,80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만 4,80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9만 7,137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DB 하이텍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